여행지로 등 떠미는 노래 이모 차트 5위 뭡니까? 이모! 아, 김동률 출발. 근데 이거는 지금도 되게 좋아.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대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그 김동률 씨가 앨범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본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뮤직비디오이기도 합니다. 약간 브이로그 같다. 아, 신영이다, 신영이. 꼭 애기들은 꼭 내 얼굴에 있더라, 애기들. 신영이다. 야, 이 노래가 2008년 상반기에 나왔어요. 상반기에 나왔는데. 나왔던 앨범 가운데 딱 두 장이 10만 장을 넘었는데 1등이 김동률 씨고 2등이 신화. 신화. 아, 오. 김동률 씨 명곡 너무 많죠. 전람회 때. 전람회. 맞아요. 시중진다. 네. 카니발도 이적 씨, 김동률 씨. 그런데도 방송에서조차도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냥 노래를 내면 라디오에서 알아서 틀어주고 알아서 홍보가 되던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 잠들어 있는 귀한 자료를. 어? 진짜? 진짜? 네, 오늘 정말 멋진 우리 김동률 씨와 함께하는 라이브 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저 MC가 서민정 씨네. 김지훈 씨. 어머. 저희 여태까지 나온 앨범들 중에서 94년도에 이제 전람회 1집이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때 처음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인 곡이 기억의 습작. 어머.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기억의 습작. 이제 버틸 수 없다고 여기까지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카니발 이적 씨와 함께 카니발 했잖아요. 네. 아,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제가 노장 가수 같아요. 거위의 꿈. 네, 거위의 꿈이라. 카니발. 완전 명곡들을 다 라이브로 불러주셨네. 진짜 귀한 영상이다. 이거.